성경 보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심판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는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판도 조건적으로 생각해. 구원의 조건이 있었는데 인간이 이 구원의 조건을 다 충족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나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결정한다는 그런 심판을 자꾸 그런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심판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다 사망에 거하고 있었는데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죽은 자야.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구원인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녀석이 착한 일을 많이 했나 작게 했나 그거를 따져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구원의 줄을 내렸는데 이 녀석이 그거를 잡고 드디어 그 사망으로부터 나왔으면 그거는 구원이고, 그렇죠? 이게 무슨 줄이야? 나하고는, 저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 나는 죽음이야. 그래서, 특히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상이라 그러면 다 뭐예요?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약한 자, 실력 없는 자를 어떻게 내가 이기고. 성경에서 상급도 그런 식으로 보면 그건 참 곤란하다 이 그러면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성경을 자꾸 그렇게 풀어가려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급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상급에 대한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뭐예요? 징계 처분한다라는 그것도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조건적 사고. 과연 성경에 나온 징계도 그런 조건적인 의미일까? 징계를 그런 조건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그런 조건적인 상급일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나는 상급을 받을까? 혹은 뭐가 모자라면 징계를 받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을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이해, 그건 이해가 아니고 오해겠죠. 그렇죠.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급이란 말이 나옵니다. 상급인데 어떤 상급이라? 큰 상급이다. 큰 상급인데 얼마나 큰 상급이라?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 중에 뭐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고, 큰 상급 중에도 뭐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누구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뭐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는데 뭐가 상급이요? 네? 네, 뭐가 상급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네? 나는 내가 너에게 상급이라 이 말입니다. 그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 걸 봐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상급으로 주실 것이냐, 뭐 땅을 몇 평을 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버릇 이게 아주 나쁜 버릇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나 하나님이라 이 말.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된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지 생명.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내 상급이 된다는 말은 생명이요. 그게 생명이라면. 그것은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랑 자체가 나에게 지극히 큰, 뭐예요? 사랑. 지극히 큰 거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 하나님이, 이 상급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상급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세속적인 조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상당히 지금 교인들에게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았다. 사실,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손해를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고향은 그 당시 전 온 세상에서 제일, 뭐예요?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었어. 화로운 그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였어. 메소포타미아. 그죠? 갈대아, 우르르. 슈메르 문화 속에서. 온 다른 곳에 살던, 살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다, 야, 그 슈메르 족속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며. 야, 그 메소포타미아가 정말 살기 좋다며. 나도 왜 그런 데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곳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 호화로움, 그 쾌락 속에서 무엇이 없었다? 무엇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내세에 대한 희망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지방의 그 당시 종교는 내세란 것은 뭐요? 없으니 현세를 마음껏 즐기다가 죽어라. 그러니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마음껏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쾌락 누릴 돈은 벌었으니까 차도 막 최고 막 벤츠를 막 두 대씩이나 사고 막 별장도 사고 보트도 사고 막 캠핑카도 사고 막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막 다 사겠더라고. 그런데 뭐가 제일 싫을게, 그 당시에. 생일이 싫더라고. 생일. 왜 생일이 싫어? 왜 나는 내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 뭐예요? 그걸로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 쾌락을 죽으면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니. 그런데 그게 생일만 오면 그게 1년 더 앞당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희망도 없어.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이 세상은 지극히 조건적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모든 것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이거는 상상만 해도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상구는 내가 죽은 후를 생각하면 그건 유전자 뭐예요? 꺼지는 거야. 전망이야. 진짜로 인생이란 게 이것밖에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답이 있어야지 세상에 답이. 예. 답이 없었죠. 그래서 아브람도 이상구처럼 아주 호화롭게 쾌락적으로 잘 살았다고. 그런데 이상구처럼 아브람도 생일만 오면 우울증이 걸렸겠죠. 그랬어요, 진짜. 그때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 2부 세미나 끝나면 이제 가시는데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228기에는 또 어떤 분들이 오실까?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유전자 켜지면서 병이 나아갈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그 기대감, 그것에 저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228기도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하면 하는. 그러니까 세월 가는 게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뭐예요? 왜? 나이 들어갈수록 세월 갈수록 영생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상급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 자 그동안 시험관 애기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돈 쓰고 스트레스 받고 막 몇 년간을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해서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이제 이렇게 편안한 마음. 이제 그 마음이 바로 그 어떤 면에서 세속을 뭐요 초월한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를 집착이라 그래. 집착. 너희들이 집착을,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라. 예. 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집착이 있거든. 우리 아들을 뭘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예. 네? 그 아들이 출세해야 되고, 우리 딸은 내가, 못해본 피아노를, 가르쳐가지고, 뭐, 콩쿠르 대회 나와서 반드시 1등을 시켜가지고, 이런, 뭐라 그럴까, 명예와, 권력과, 그, 부의 집착 속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유전자를 끄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 세속, 그 사바세계라 그래. 그 사바세계로부터 해탈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가슴에서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진리가 내 가슴에서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불이라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불이 이루어지면, 불은 진리거든. 진리가 세워지면 나는 세속을 초월한 사람이 된다. 그런 상급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 네? 그래서 자꾸 성경에 나오는 상급도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잘하고 내가 전도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복권을 사면 당첨되게 해주겠지. 뭐 이런 것은 무속이란 말이야. 무속. 무속은 절대 인간에게 마음의 평화, 이 세속과 집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무속은 우리를 세속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심, 이기심, 집착 이런 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상급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할 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너희를 그 세속으로부터 건져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게 한 그 자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 구원이 오나니. 너 구원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니, 이 말이에요. 구약은 다 이런 예수님을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 구약,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도 내 구원이 오나니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느니라. 여기 이제 보라 내 구원이 오나니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무슨 말일까?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가 두 개 나와. 그렇죠?
그 두 개의 그가 누굴까? 그렇죠. 하나님의 상급이 예수에게 있고,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가 너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는데, 그 구원이 너희에게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주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요. 너는 뭐예요? 무슨 자라? 아, 찾은 자라. 드디어 상급을 찾은 사람들이야. 찾은 자라.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때까지는 찾지 못한 자였어. 왜?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소경들이었던 장님들이었던 보지 못하던 자들을 보게 해주셨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구나. 드디어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은 그게 명령인 줄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뭐예요? 그 모든 율법들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드디어 찾은 자, 발견한 자, 그렇죠? 영어로는 어떻게 해놨지?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우리는 버려진 상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가 가지고 온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고 나니 우리는 그동안 버려져 있었구나. 이제 드디어 그 구원을 받고 나니 우리는 찾은 자가 되고 생명을 찾은 자가 되고, 그렇죠. 더 이상 버려진 성읍이 아니구나. 버려진 성읍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 뭔 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상급이란 게 있다면, 상급이라는 그런 그 것이 있고, 또 성경에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징계. 그 하나님의 징계는 상급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면, 또한 뭐가 뭐냐, 징계가 뭐냐라는 질문도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징계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듯이 징계하는 것으로, 그럴 때 징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내가 내 아들을 징계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누가 실제로 징계를 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죠? 뭐 전 우리 어머니한테 종아리 많이 맞았어. 징계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징계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성적이 좋으면 그때 이제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그 옛날에는 그 토스트 하는 빵, 식빵을 쇽빵이라고 그랬어. 기억나요? 쇽빵. 그 힘든데도 어디 가셔서 쇽빵을 구해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자, 거기서, 토스트를 만들지. 그 맛은 막 끝내주는 맛이었죠. 그건 상급이고, 그거는 성적이 좋았을 때, 그 이제, 뭐, 동생을 잘못 돌봤다든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들게 뭐를 했다든가, 그러면 종아리야. 하나님도 그럴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어릴 때 상당히 불편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탁, 뭐가 부족한 거 반드시 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제 아무래도는 좀 맞아야 되겠다 하면 저 회초리 가져오너라. 그러면 회초리 갖다 드리고 이제 상당히 아프게 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꾸 집에 같이 있으면 뭔가 또 지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했고, 어머니가 나가시면 좀 마음 편해졌고, 그건 되게 한국의 가정의 자식들이 아빠에 대하여 가지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빠 집에 없으면 이제 기분 좋고, 아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긴장하고. 그런데 저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여자로서 여자로서 이렇게 결정력이 좋았어요.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조리 있게 생각해서,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결정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컸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아, 이건 뭐 이상해. 아침에 결정했는데 한 2시간 후에 화장실에 갔다 나오더니 또 변했어, 생각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거를 우리 어머니만 봐왔기 때문에 그거를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제가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미국서. 근데 그런 거라. 그래서 갔더니 그 간호사들이 다, 닥터리 왜 그러냐, 이제 그 미국서는 근데 그 당시 제가 인턴이니까 인턴하고 간호사들은 친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간호사들 또 인턴을 또 잘 돌봐주고, 어리니까 갓 뭐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떤 간호사들은 누나처럼, 어떤 간호사들은 엄마처럼 그렇게 인턴을 그렇게 돌봐줘요. 근데 이 간호사들이 왜 그러냐고 말하기 싫다고,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간호사들 대여섯 명 이제 둘러앉아,
해보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울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뭐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아무래도 정신 이상이 있는 여자와 결혼한 것 같다.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 아, 한번 결정했는데 또 바꾸더라.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전부 배꼽을 잡고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여자라는 증거야. 정상적인 여자라는 증거래 그게.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거든.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래요. 우리 본부장도 상당히 결정력이 좋아요. 결정력이 좋은데도, 하거든. 아. 그래서 참 그것이 우리 남편들의 고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변해놓고도 전혀 안 미안한 모양이야. 왜? 그게 정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미안하지 않는 것도 이상해. 아직. 미안하단 말도 안 해. 남자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남자들은 그 결정에 따른 계획을 뭐예요? 쫙 생각해요. 장래 계획을.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싹 바꿔버리면 내가 계획한 게 다 뭐예요? 무너져가지고 이게 아주 김새 아시겠죠? 근데 여자들은 그것도 몰라. 그저 바꿨는데 뭐 어떠냐는 거죠. 바꿨는데 그냥 바꿨대. 그 가만 보니까 참 이게 화를 낼 수도. 근데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니?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는 너무 너무 안 맞아요. 아시겠죠? 너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그 화내는 사람이 잘못이야. 왜? 여자는 그게 정상이 아니다. 우리 이 교수님 꼭 기억하세요. 정상이라. 뭐든.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자. 우리 어머니는, 예?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심판의 그 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당하기 싫은 사람을 멸망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너는 멸망이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심판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징계가 아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8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나올 생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나오도록 다 조치를 하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구원을 하고 믿음만 달라. 이쪽에서 나 그거 믿기 싫다. 이제 그것이 심판을 뭐예요?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고 있으면 모든 이 혼란이 다 정리가 됩니다. 징계 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는 헬라 그리스 사람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결국 성령의 음성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니까, 선한 양심을 주니까, 결국 이 선한 양심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에 의거한 그런 양심을 붙들라. 조건적인 양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어떻게 했냐? 내던졌어. 내던졌어. 무조건적 사랑. 그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도 했는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라고? 그건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런 것을 나는 안 되겠어. 나는 분노하고 그런 놈을 증오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버리고 인간의 의,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사랑 쪽으로 택해버리는 그것을 선한 양심을 내어 던져버리고 뭐 했다? 파선했다. 무엇에 파선했냐? 이 믿음에 파선을 한 겁니다. 즉, 내가 살 길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믿음. 아시겠죠? 그 믿음을 내가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은 나는 나의 무엇을 지켰노라?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내가 아직도 완전한 건 아니다. 내가 아직도 계속 앞으로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전진하며 달려갈 길을 가고 있다.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완전하게 다 이룬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서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내가 포기한 일이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안식교를 떠난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자체가 안식교의 그
가려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교리 중에 그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다 완성해 준 것이 뭐요? 아니고, 그거 십자가에서 해주신 것은 예비 구원이고, 본선은 그냥 예선이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민다 그러면 일단 예선은 통과했다. 그런데 결승이 남아있다. 그 결승은, 뭐를 조사해야 된다. 그 뭐를 조사하느냐. 첫째, 내가 지은 죄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기억해내가지고 다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 를 조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조사할 것이다. 내 성품에 한 점의 흠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한 점의 흠도 없어야 결국은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거는 다 물 건너 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교인들이에요. 저는 그런 교리가 제가 입교할 때 그런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입교를 해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자꾸 이제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 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평신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이제 고참 장로급들 이상 또 어떤 목회자들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그 한국 안식교 본부에다가 자꾸 이상구 박사의 가르침은 문제가 있다. 자꾸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제가 저를 이렇게 징계 처분을 두 번인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상구 박사를 더 이상 초청하지 말라. 그리고 저는 그 신학자들하고 앉아가지고 신학 검증을 제가 두 번 받았었거든. 하여튼 좀 안식교에서 옛날부터 골치 아픈 존재였어. 그런데 이제 평신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뭐 어떻게 처치하기도 뭐예요. 본부에서 참 어려운 그런 것을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죠. 뜨거운 감자로 제가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식교를 진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정직한 진리교회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뭐요? 오케이, 너희들 마음대로 나는 떠나. 그런 고비를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오신 우리 남은자 집사님, 그분을 통해서, 와, 이런 교리가 있었나. 그 다 조사해가지고 통과해야, 그래서 조사 심판을 통과해야 구원이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아니다 하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하니까 이제 아 다시 이렇게 보고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이제 아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교회를 탈퇴하신 분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참 이상구가 골치 아픈 존재가 돼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히 무선적 구원론이에요. 조건적 구원론이에요. 조건적 구원론. 자, 그래서 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 하나님이 물에 빠뜨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무조건적인 구원,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파선했다, 이 말입니다. 그 파선 자체가 징계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우린 자꾸 이 자식이 왜 말을 안 들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가지고 배를 파선시켜서 물에 빠뜨리는 것을 자꾸 징계라고 생각해.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자, 산더가 있는데,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한때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었다.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좋아하던 이 젊은이들이 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고 뭐예요? 그걸 내어 던져 버려서 파선을 했다.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 줬다. 이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 자식들은 사단한테 뭐요? 줘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무슨 뜻일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대로, 아, 사도 바울 겁나네. 말 안 들으니까 뭐예요? 사단한테 그냥 줘버리네.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참 사랑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래야 정확해요? 진짜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은 어떻게 돼야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걔네들이 선한 믿음 버리고 걔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으로, 사단에게로 갔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실대로 기술하기보다는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걔네들이 사단 쪽으로 도망갔다, 토꼈다. 그러면 그들의 죄를 다 그들에게 뭐예요? 돌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예, 누구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듣게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딸이 선글라스를
바다 속에 떨어뜨리고 난데 아빠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할 때 아빠는 맞다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자식들 사단한테로 가라 이 자식들아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사단에게 그들 자신들이 선택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보려 그래도 설득이 되지를 뭐요?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설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얘기야. 그래 사단 쪽으로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라. 가봐라. 그래서 가보면 가서 한번 그렇게 조건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봐라. 자,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더 이상 조건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으로 왜곡시키지 못하고 하지 않도록 왜곡. 않도록 그렇게 해서 뭐하게 배우게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임영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자식이 자꾸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술, 지금 간염도 있는데 거기다가 술을 자꾸 때려 먹으니 이게 앞으로 큰 문제야. 간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그러면 간암 걸리게 돼 있어. 간암이 더 훨씬 더 빨리 오지. 술이란 게 들어가면 면역력을 더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을 이제, 그래서 마누라가 이제 술 좀 끊게 해보려고 교회 이제 억지로 끌고 가서 이제 가니까 이제 술 먹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자꾸 벌 준다 이래서 아니까 듣기도 뭐요 싫고 그러고 자꾸 졸리고 예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졸기만 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술이 좋으면 실컷 먹어라. 실컷 먹고 바닥을 뭐요? 한번 쳐봐라. 그 바닥 치는 게 뭐예요? 아주 가만 거리는. 그래도 바닥친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바닥을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항암 치료받고 실패 한번 해봐야 또 바닥을 바닥치는 시간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 저 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방사선 치료를. 그래서 제가 가만 얘기하시니 들어보니까 아 바닥을 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치료가 됐어요. 이제 이런 그걸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왜 더 이상 설득이 뭐예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우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단에게 가는 것을 일단 뭐예요 허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디 바닥을 치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찾아오면 돼. 아시겠죠? 지금 어느 분이 있는데 그 폐암 말기였어요. 폐암 말기로서. 그래서 뉴스타트 오셔가 바로 옆 이 자리 쫙 앉아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야 나는 너무 너무 기쁘다. 이거 뭐 확실하게 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뭐 90%가 나버렸어. 예.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다른 치료법은 그 이제 사람들이 자꾸 다른 치료법 뭐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는 어떻게? 팍 떨어져 버립니다. 아, 이 세상에 다른 치료법은 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으신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 세상 끝날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것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될 때, 이제 생명을 받는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악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것저것을 해가면서 막 이제 그 정도 바닥을 쳤으면 다시 와서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그분이 이제 후메네오 정도 되겠죠.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그래 그렇게 네가 사단 쪽으로 이 세상 쪽으로. 인간에 의존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라. 그리고 올바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 바란다. 이것을 바로 징계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나무 새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혼 좀 나봐라. 그래서 실컷 혼내면 막 혼이 나가지고 막 고생 실컷 하고 아이 하나님 이제 징계 그만하세요. 내가 돌아갈게. 이런 징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설명을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모든 단어들의 심판이니 징계니 상급이니 이런 모든 단어들의 뜻이 형벌이니 이런 단어들의 뜻이 전혀 뭐예요?
달라요. 이 세상 단어들의 뜻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 단어는 다 우리를 죽이는 뜻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하늘의 무조건적 사랑에 그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다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사망의 세상이요. 저기는 뭐예요? 영생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내면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아직도 이 사망의 조건적 세상에 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를 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고 안 돌아오면 그거는 이제 멸망입니다. 그게 이 다음 질문인데, 히브리서 6장 질문인데, 안 돌아오면 그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다. 그러면 한때 받았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돌아오면 물론 구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이제 이 많은 교인들은 여기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어요. 한번 구원 받으면 뭐예요?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잠깐 징계하지만은 구원은 취소하지. 하나님은 구원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누가 버리는 거지? 내가 버리고 선한 양심을 내어 던지고 파선해서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 자식 구원해놨던 자식이 하는 짓이 말이야 형편없어 취소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취소는 누가 할 수 있어? 내가. 그런데 내가 취소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상당히 편만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만이 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 명령에 복종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상급을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복종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고방식은 조건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면 내가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이 취소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 구원 취소 안 해요. 취소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떠나는 인간도 뭐예요? 사랑하면서 하지만 그 떠나는 인간을 강제로 잡아오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싫은 거를 강제로 잡아와서 해봐야 그 싫은 거 받는 거 무슨 뭐가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보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것도 일리는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이 인간 자신이 취소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내가 던져버리고 파선할지라도 아 내가 틀렸습니다 하고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다시 건져 주시는 것은 분명하니까 우리는 희망을 결코 버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상급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도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 조건적 사고방식에 우리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는 이 사고방식으로부터 100% 해방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아, 내가 해방되고 싶다. 나는 해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거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바라면서 그것을 내가 완전히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내가 완전하게 당신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조건적 사고방식과 무조건적 사고방식 사이에서 투쟁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국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이 믿음 하나는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